아이고, 엄마 왔다,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들 피자 먹고 있네. 아이고, 엄마가 삼계탕 해주려고 장 봐왔는데. 시현이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기다려? 무슨 닭을 잡아왔어? 아우, 얘 말도 마라. 오늘 마트에 웬놈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날 잡았더라, 그냥. 응? 뭐 죽겠는데 무슨 삼계탕이야? 봄날에 몸 보양식으로 그렇게 먹는 거지. 아, 나 물에 빠진 고기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아는 게 뭐야, 진짜. 찹쌀죽 좋아하잖아, 너. 닭죽. 과일 사왔어? 어, 우리 소윤이 좋아하는 참외 잔뜩 사왔어. 빨리 깎아와. 알았어. 동생이 배고프단 말에 가게 문까지 닫고 달려온 언니. 우애 좋은 자매지만 엄마에게만큼은 버릇없는 자식입니다. 딸들의 계속된 짜증과 요구. 이쯤 되면 엄마도 딸들에게 야단칠 만도 한데요. 지훈이가 가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은 그렇게 툭툭 내뱉어도요. 속정은 깊어요. 욱하는 건 있어도.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 소윤이는 애가 어리잖아요. 요새 애들 사춘기 때 다 그러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사는 거지, 뭐. 오늘 아니, 오늘따라 이상하게 반을 잘랐네요. 참외도 잘 못 깎았다고 또 한 소리 듣겠네. 아유, 내가 살림이 좀 서툴죠. 그러니 뭐 지 눈에 내가 뭐 못마땅하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나. 엄마는 아직 저녁도 먹지 못한 걸 뻔히 알 텐데 자매는 음식이 바닥날 때까지 엄마에게 먹어보란 빈말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야, 아이고, 참외 깎아왔다. 참외 먹어. 아이고, 내가 니네 씨 빼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됐지만 야, 참외가 달겠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참외야, 전이야. 아이고, 내가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 또 내가. 아이고. 엄마, 거기서 뭐해? 빨리 가서 치우고 와. 응, 알았어, 알았어. 맛있게 먹어.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과 핀잔. 살다 살다. 아,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없어. 근데 맛있으면 됐지 뭐. 여기 이거 봐봐. 노란 거 그대로 있어. 진짜 못 까는 거야. 야, 먹어, 먹어. 엄마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자매의 행동은 이제 도를 넘어섰는데요. 집안 어디에도 엄마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배불러다. 언니, 나 이제 숙제 하려고 할게. 아이고, 잘해. 냉냉. 니들 열심히 해. 응. 엄마! 어! 그래, 다 먹었어? 이거 치워. 그래, 맛있게 먹었구나. 아이고. 나 일하러 간다. 응. 딸들에게 한 번쯤 서운함을 내색할 법도 한데 엄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일한다는 핑계로 손 하나 까딱 않고 방으로 들어간 지윤 씨.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주얼리는 트렌드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잡지도 보고 이러면서 트렌드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멋진 청춘. 그런데 왜 유독 엄마에게 나를 세우는 걸까요? 저도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아, 엄마만 보면 옛날 생각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엄마를 보면 화가 나요. 엄마 때문에 화병 생겨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지윤 씨에게 마음의 병까지 안겨줬다는 엄마와의 갈등. 대체 엄마와 지윤 씨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늘은 혼자 가게에 출근했다는 인자 씨. 딸은 업체 미팅 갔어요. 석 달 전과 달리 지금은 혼자서도 가게 업무를 볼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다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목걸이 좀 드려요. 아, 목걸이요? 예. 아, 여자친구 선물해드리게? 아, 예.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걸로 해주세요. 혹시 포장은 가능하세요? 아유 물론이죠. 포장은 먼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할게요. 카드로 하시게요? 네네. 아 물론 카드로 해도 현금으로 해도 정찰제니까 바뀔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행사를 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하시면 20% 할인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요? 상당히 크죠. 오, 네네. 20% 할인한 금액으로 여자친구분 맛있는 거 쏘으면 되잖아요. 네. 어 그런데 또 현금으로 할게요. 아 네네, 네네. 그러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잘 선택하셨어요. 손님에게 할인 이벤트를 안내하고 결국 현금 결제를 받아낸 영업의 달인 인자 씨.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손님에게 받은 현금을 계산대가 아닌 지갑에 보관하는데요. 아유, 아이고, 나도 좀 어떻게 팔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쩌고 다 구경만 하고 그냥 가네. 요즘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이 많네. 우리 딸 귀엽네.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문 닫고 일찍 갈까? 그래, 그러자 우리. 모처럼 우리 지은이하고 엄마하고 시장 가자. 벌써 뭐 시장이야. 일찍 닫자. 그래. 아이고, 얼른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 번도 좁혀지지 않는 모녀의 간격. 어쩌면 두 사람 마음의 거리가 딱 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언니 왔어? 어. 야, 윤우야. 안녕하세요. 야, 너 키 많이 컸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래서 오늘 잡으러 왔잖아요. 진짜. 엄마 잘 계시지? 엄마 아빠 오늘 여름휴가 가셨어요. 너 왜 안 갔어? 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진짜. 오늘 소윤이랑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어, 진짜 그래야 돼요? 진짜로? 진짜 아니에요? 야, 우리 그럼 밤새고 보드게임하고. 진짜 재밌겠다. 언니 고마워. 뭐 자고 간다고? 여자들만 사는 집에? 왜 그래? 얘 맨날 와서 잤어. 그래도 다 여자들만 사는 집에 어떻게 남자가 자? 아니 우리 소윤이 바지가 이게 뭐냐? 뭐가? 응? 너 천쪼가리가 모질라서 이런 걸 해입었어? 왜 이래? 친구 있는데. 아 꼰대처럼 왜 이래? 언제부터 엄마 노릇했다고. 야 얼굴 못 가래. 아 좀 짜증나게 진짜. 야 가자. 아씨. 엄마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요. 얘 너도 언니가 돼갖고 제가 남학생하고 둘이서 저렇게 허옇게 살리는 거. 엄마!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래? 그야말로 지금까지 왔는데 좀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니 언니가? 하던 대로 해. 왜 신경 쓰고 그래? 짜증나게. 밥이나 차려. 그래 밥이나 차려줄게. 엄마의 속상한 마음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지훈 씨. 지훈 씨는 왜 이토록 엄마에게 냉정하기만 할까요? 5년 전, 엄마는 아직 어린 자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은 자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직 미성년자고 소연이는 고작 초등학생이야. 우리도 엄마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지마 엄마. 옛날에 네 나이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 그건 옛날이잖아. 그리고 세훈이가 애기 보면 되지 엄마가 굳이 그 집애를 왜 봐줘야 돼? 둘이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맞벌이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특해.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돼서 모른 척하니. 엄만 오빠만 자식이고 우린 자식도 아니야? 아니긴 왜 아니야. 다 똑같은 자식이지. 그런데 지금 오빠가 힘들잖아.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응? 그래 엄마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아 얘들이 왜 이래? 자매는 엄마를 간절하게 붙잡았지만 엄마는 결국 자신의 어린 두 딸을 두고 아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짜 세상이 버려진 기분이었어. 소연이는 진짜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이거든요. 엄마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왔다가 가고 친구들은 공부할 때
전 집안일하고 소연이 챙기고 소연이 학부모 면담까지 제가 갔거든요. 그게 고아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 이해 못하고 용서도 못할 것 같아요.